와, 진짜 핏둘이 나오네. 게다가 중국이야. 와. 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네. 아직 3주년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3주년이 생각보다 길어요, 되게. 이벤트가. 6월 내내 할 생각인 것 같네요, 보니까. 뭐, 작년에도 그랬고. 아무튼, 새로운 뽑기가 나왔으니까 도전을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제 싸가 마귀족 편이고요. 코르네우스, 알라케스, 아우너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 마리 다 성능 자체가 되게 준수하거든요. 게다가 이전에 이미 출시된 애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이번에 이 녀석 뽑으시면 더잘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능은 3주년 애들답게 굉장히 준수하고요. 하나 얻어걸었으면 좋겠네요. 저번에도 제가 단차로 재미를 봤었는데 이번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음. 역시 안 나오고요. 3포. 역시나 네 번째 노량아 믿고 있다고 안 나오죠? 다섯 번째 갑니다. 단차로 안 나오면은 진짜 굉장히 손해본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나온 거 똑같으면 차라리 10연차를 뽑는 게 낫거든요. 노랭아 믿고 있다고 안 나오네요. 계속 나왔던 애만 나오고 있습니다. 꽃입니다. 꽃이 좀 요즘에 성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죠. 아무것도 안 되고요. 계속 A만 나오네요. 꽃입니다. 네, 다시 가오리입니다. 방금 전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열심히 복귀하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 참. 그러면 다시 복귀를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되게 안 나왔는데 에이 좀 나오지. 역시 저번에 단차로 뽑은 거는 운이었나? 제가 12연차 됐네요.
그렇구요. 노래가 믿고 있다고. 안 나오네. 계속 AA. 또 노랭입니다. 다음 뽑기도 갑니다. S가 나왔으니 다음엔 SS? 안 나오네요. 계속 노랭이만 나오는데. 또 노랭이네. 노랭아, 믿고 있다구. 아이씨. 노랭아. 터지렴. 아이고 정말. 아니 왜 계속 노랭이만 나오지? 꽂히네요. 터지시죠? 꽃. 더럽게 안 나오네요. 아, 저번에 갤러헤드 먹튀 했는데 그 잿값을 받고 있는 건가? 일단 힌둥이랑 노행에 나왔는데, 아, 안돼 안 터져. 와, 진짜 핏돌이 나오네. 게다가 중복이야. 25분 만에 픽돌 중복이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지금, 다음 주에 중요한 뽑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주어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S가 더럽게 안 나오네요. 나왔지만, 중복이었다. 버트 픽돌. 와, 내 진짜 픽돌 어떻게 안 되냐? 와, 정말. 33뽑. 이쯤 되면 멈춰야 되는 게 맞는데. 와, 정말 나왔던 거 계속 나오고 계속 노랭이만 나오고. 터지지도 않고. 노랭이. 노랭이요. 그만 좀 나오시게. 아, 이 버니자.
와, 미치겠구만. 에이. 아, 진짜 미치겠네. 여러분, 단차가 잘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그냥 운빨이에요, 운빨.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더럽게 안 나온다. 뭐 이미 다그 갤러헤드 뽑기로 다 아시죠? 터지려고 하는데 안 터지네요. 어떤 분은 잘 나오고 어떤 분은 더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운이 하필이면 나한테도 올 때도 있고 다른 분한테 올 때도 있고 인생이란 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흰둥이랑 노랭인데 터지지도 않네. 흰둥이가 나와도 터지질 않네. 51뽑째. 그 갤러헤드 뽑기 때안 나오셨던 분들 이런 기분이죠? 아, 저도 그 경험 해봐서 알죠, 예전에. 근데 그 경험을 내가 또 하고 있네요. 아, 근데 맞아. 근데 그때도 아우노스 뽑겼던 것 같아. 아우노스가 문제야, 아우노스가. 제 뽑기 영상 중에 아우노스 뽑기 보시면 여기 단차로 해가지고 천장까지 가는 영상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10번 차로 뽑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미쳤지 내가. 아이고. 진짜 하나만 얻어 걸려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안 나와. 그 하나가 안 나와 지금. 아, 진짜. 너무 안 나온다. 61뽑째. 아, 정말 나왔던 거 계속 나오고 이런 자잘자잘한 쓰레기들 어떡하냐. 야르막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터지시 안 터지. 아, 진짜 개너무하고요. 뭐 스파크만 쳤다 하지 터지질 않고 SS가 안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칠정웅 전투 음악이 진짜 좋습니다. 나중에 칠정웅하고 싸워보세요. 아, 칠정웅이 아니지. 여기 사막이죠. 그 로맨싱 스타가 2의 칠정웅하고 그 로맨싱 스타가 3의 사막이죠. 헷갈립니다. 그럼 로맨싱 스타가 1은 뭐였지? 삼투신인가? 하여튼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맨싱 스타가 그 제작진 측에서는 보스 이름을 아 근데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아 이거 진짜 타이밍이 진짜 역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뽑기를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멈출 수가 없네. 와 이대로 그냥 천장까지 보고 천장으로 하나 건지는 거야? 와 내 단차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옆에서 팩스가 나온 소리야. 아, 아 지금 팩스고 나발이고 진짜 너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10연차를 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돌릴 때까지 지금 SS가 픽업이 안 나온다는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와 그냥 운이 진짜 너무 없네. 아 지금 이렇게 운이 없었던 거를 차라리 다른 뽑기 때 썼어야 했어. 도망을 못 치겠네. 이게 이렇게까지 주어를 써야 되는 가차인가?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주얼이 빨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미쳤네요. 단차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너무 안 나오고요. 내 욕심이 화를 자초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나 먹으려다가 주얼이 지금 아주 그냥 순식간에 빨리고 있습니다. 고작 하나 먹으려고. 와, 저 영감은 계속 나오네. 이렇게 나오면 저 뭐 대체 왜 뛰는 거야 저 동물들은? 의미가 없어 저 동물 뛰는 게. 왜 뛰는 거냐고. 아니 뭐 좋은 게 나올 것도 아니면서 왜 뛰는 건데 대체? 단차로 지금 96뽑제, 7뽑제죠 지금.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내가 미쳤지.
와. 지금 99 연차인데 빅돌 두 번. 아, 진짜 게임하기 싫다. 와, 나 진짜 이쯤 되면은 픽업이 나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픽돌이 두 번째 나왔다고? 이게 날 먹을 기대한 자의 최후.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계열 받네. 주얼도 없는데. 일단은 100연차 돌렸는데 지금 픽업이 안 나왔고 지금 픽돌만 두번 나왔어. 아우, 열받아.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부디 뽑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왜 돌렸나 지금 싶은데. 그러면 스톱이 안 돼. 자제가 안 돼. 아, 이번 영상은 좀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뽑기 상황을 봐서 나머지 다 돌려보고 뭐 하나 건져갈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더워져가지고 지금 비도 오고 날씨도 되게 비가 그쳤죠? 비가 한창 많이 왔었는데 날씨가 되게 선선해졌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땀이 많이 납니다. 열받아가지고 아우 개 같은 진짜 이런 하찮은 뽑기에. 낭비하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지금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 네. 또 다시 가오리입니다. 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열 받아서 그냥 뽑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골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유상 뽑기 해보겠습니다. 유상 뽑기 하게 되면은 픽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상 스텝업을 돌리면은 픽돌이 없다고 하니까 차라리 유상으로 그냥 랭크 뽑아서 먹고 가자.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꿀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네, 그냥 끝내겠습니다. 갑니다, 진짜. 흰둥이 졌습니다. 열받는 거는, 어? 아니, 왜 이상으로 돌리니까 한 방에 나오냐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이럴 거면 진짜 유상으로 돌릴 걸, 그냥.
나 진짜. 아, 진짜 너무 열받는다, 진짜. 정말 개 열받는 뽑기입니다, 진짜.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할 말이 없네, 진짜. 와, 진짜 포로네오스 하나 얹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유상 뽑기를 돌려서 두 개라도 건져가는 게 낫지. 아, 이게 사람이 진짜. 네, 포르네오스고요. 장기전에서 좋고, 아군 버프도 해주고, 뭐 반격도 해주는 그런 녀석이에요. 반격을 하는데 이거 쓰면은 네, 간접 공격 우효가 걸리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전 포르네오스보다 강화된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열받는다. 진짜 열받아. 시간만 오지게 쓰고 정말 사람 마음 다 긁어놓고 정말 아막이거 같은 게임 쓰리 같은 게임 아 진짜 아 열받아. 네이 화를 좀 삭혀야겠네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한테는 뭐 꿀잼이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네, 끝내겠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